분위기 바꿔볼게요. 또 오랜만에 이분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고 서세원 씨 사망 이후에 전 부인이었던 이 서정희 씨가 아주 어렵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네. 힘들었던 이혼 과정에 대해서 털어놓게 됐습니다. 아. 서정희 씨가 2015년도에 서세원 씨와 이혼한 바 있는데요. 네. 당시 이혼 전에 가정폭력을 당했었던 모습이 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고 그렇죠. 이 부분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서 이 부부를 응원했었던 분들에게 참 안타까움을 참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서정희 씨가 그날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자세하게 털어놓은 적은 없어요. 아. 누구나 이 가정의 내밀한 이야기를 쉽게 하기는 어렵고 또 방송인 역시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웠기 그랬죠. 때문일 텐데요. 네. 이번에 이 MBN 동치미에 나와서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고백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다 이야기를 털어놓고 갔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언급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왜 마음에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절제했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엘리베이터 사건까지 나게 되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8.5kg 뭐 요 정도였는데 이 저 청바지가 다 나달나달 다 찢어졌어요. 이거는 뭐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울면서 화를 낸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저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어머. 하나도 안 아파요. 막 울면서 퇴원시켜 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날 경찰 조사들을 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데리러 왔는데 그때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에도 목소리를 딱 가다듬고 이제 아빠 나 괜찮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욕을 하면서 내안경 빨리 준비했다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디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글리 다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요 링겔 이렇게 풀고 귀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는 거였어요 그분은? 이제 그분한테 가시는 거죠. 아 듣고도 듣는 저희가 지금 다 막 심장이 막 뛸 정도인데 그걸 비교적 담담하게 그때 일을 다 지금 털어놓고 있네요. 이담 아나운서. 네. 고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는 1982년에 결혼을 해서 2014년에 그 엘리베이터 CCTV 그 사건이 불거졌고 2015년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네. 아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서정희 씨는 이혼이라는 걸 생각은 했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이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아이들 때문에 이었겠죠. 이제 용서를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엘리베이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들으신 것처럼 당시에도 수습하기에 바빠서 짐 싸서 보내달라 그래서 짐을 싸서 줬는데 결국 상간녀에게 가는 그 길을 짐을 싸준 셈이 된 거였습니다.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 서정희 씨의 그때 당시 회상을 통해 본 고 서세원 씨 행동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자신의 폭행에 대해서 전화상으로라도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빨리 안경 내놓으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짐 챙겨서 빨리 보내래요. 누구한테 보내라? 자신은 어디가 있죠? 당시에 상간녀한테 가 있는 자신한테 빨리 짐을 보내라고 윽박질렀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엘리베이터 사건이 최정아 기자님 이혼의 어떻게 보면 단초였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를 사실 외부에서 언급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정희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희 씨는 저 당시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이런 일을 정말 수모를 당하는 이 순간에도 정말 곱게 짐을 싸서 이 남편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
남편이 이제 상간녀에게 가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안 이후에 아, 이 일이라는 게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일이 참 내 맘대로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후에 서로의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세원 씨가 이제 가져갈 물건 목록을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인지 이 서정희 씨에게 직접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 다 진행된 다음에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서 물건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목록을 이렇게 딱 적어왔더라고요. 충격적인 게 저랑 잤던 그 침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눈물이 핑 돌면서 어? 나는 이 침대를 제일 먼저 보면 눈물이 나서 버리고 싶은데 이걸 왜 달래지?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망하기 며칠 전 얘기예요. 제가 전화를 수시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번호가 바뀌었죠, 만약에? 그러면 또 그 번호를 어떻게든 제가 알아내요. 그래갖고 또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아빠, 아빠. 저 정이에요. 저 동주 엄마예요. 말 없다가 딱 끊어져요. 저는 이제 미련이 계속 있었던 거죠. 돌아가시기 전 전날, 이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제가 마음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또 해보자 했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우리 동주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돼서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이 대목에서는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입장도 난처하지만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조영은 원장님 네. 이혼 과정에서 이제 서로 나눌 목록을 적었는데 침대를 달라고 했다. 참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정말 이 순간에 지금 서정희 씨가 강력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서정희 씨가 밝힌 어떤 사건들에 의해 제가 판단을 해보면 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외도까지 하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상당히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서정희 씨가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 판단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직면하게 된 거죠.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서정희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때려부수고 싶더라. 결혼을 지켰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이냐. 가정이 깨졌는데 그간 자랑했던 물건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한탄을 했고요. 전 남편에게 구애하듯이 애걸하는 이 처절한 나의 모습이 한심했다.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딸이 절 정신 차리게 했다.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다 적응하고 성장하더라며 이혼 그 후를 밝혔습니다. 마음이 진짜 마음이 속이 속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시참말로.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비교적 담담하게 그때 일을 털어놓습니다만 근데 최재봉 교수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 후에도 지금 서정희 씨는 어떻게든 서세원 씨한테 연락을 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전화번호가 바뀌면 그러니까 서세원 씨가 전화번호 바뀌면 그거 찾아내가지고 또 전화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뭐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과의 서세원 씨와 아이들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사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사건 있기 전까지는 전혀 얘기, 통화도 안 하고 아이들과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가 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본인이 그 전 남편에 대해서 계속 의지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예요. 전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해방되지 않고 전화만 붙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끊임없이 그 뭐랄까요 스스로 서는 일에 대해서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전 남편에 대한 의지가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쉽게 끊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빨리 결혼해야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서 계속 30몇 년이나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들과 남편 간의 사이에서
충돌되는 부분 또 가까우지 못한 부분 어떻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좀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 좀 보세요. 지금은 완전히 자유래요. 뭔가 이제 마음을 뭔가 고쳐먹고 심기일전했다는 듯한 반가운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심경까지 밝혔는데 사실 지금처럼 지금 순간까지 오기까지 많은 힘이 됐던 사람은 아마 이분일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했었잖아요. 해외에서.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엄마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그치.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무조건 떠났어야지. 저는 이제 막 울분을 더했는데 그래도 제가 엄마를 이제 한 여성으로서 보면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엄마 입장에 놓여서 정말 만 19 이럴 때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그 당시엔 또 엄마가 아빠가 없이 컸으니까 첫 이제 남성의 보호를 받은 게 아빠고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남편이자 남자친구이자 또 아버지의 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로서 여자가 기다린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그냥 딸이 아빠 진짜 기다리듯이 부모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조영은 원장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딸은 커가면서 엄마랑 친구 사이가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서동주 씨가 어머니를 참 잘 위로해주고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따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동주 씨가 어머니를 많이 이해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19세에 정말 어린 나이 아닙니까? 19세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나이에 그 남자를 평생 의지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한 여자로서 어머니를 그 어머니 마음에 있는 어린 마음을 보아준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혹시 우리 최정아 기자님 혹시 서동주 씨 평소에 좀 만나서 인터뷰나 아니면 좀 대화 좀 해보셨어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례식장, 한국 장례식장에 다녀왔었는데요. 서동주 씨가 이번에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사실 동치미에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내밀한 가정사를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인데 이렇게 용기를 낸 것에는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까요? 일단 서동주 씨가 이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 이 두 가지 나라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를 끝까지 다 모셨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물어봤더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도리는 다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 이야기에서 이제 딸로서 가진 이 용서를 읽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동주 씨가 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는 댓글이 이제 그렇게 가슴이 아팠대요. 아빠라는 게 내 근본이고 뿌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더 했던 것 같고요. 네.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니 더 이상의 비난은 멈춰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 모녀가 고 서세원 씨에 대한 비난을 좀 멈춰주길 바라는 그런 부탁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번 방송에 출연을 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털어놓기 힘든 심경을 밝혔어요. 이제 두 이제 모녀에게 남은 건 훌훌 털어보러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서로 친구처럼 모녀가 의지하고 새 삶을 서로 각자의 멋진 삶을 개척하고 펴나가는 게 그게 멋진 삶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모녀 생활 앞으로 뉴스파이터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